아니요. 원장님이 출장 중이라고 오늘 하루 휴관이래네요. 꼬롱해서 어떡해요? 괜찮아요. 아, 사진 받았죠? 네. 어머님이 제일 잘 나오셨던데요? 사진빨 잘 받으시는 편이에요. 아리영 씨야 뭐 배우해도 되잖아요. 낱말하지 마세요. 근데 여자들 선물 뭐 받으면 좋아해요? 되게 향수가 무난하죠? 난 향수는 잘 못 고르겠더라고요. 여자분이 화려해요? 제 동생 줄 거예요. 아, 동생이 그런 거 좋아해요? 예. 그럼 고급 핀이나 밴드 같은 거 사주세요. 그런 거 선물 받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잘 안 사게 되거든요. 우리 집 촉새야 지가 한도 끝도 없이 사지. 근데 그런 거 잘 안 사봐서 그냥 돈으로 줄까요? 내 동생 돈 좋아하는데. 쓰고 나면 의미 없어요. 조기 마포백화점에서 내가 같이 골라줄까요, 지금? 예. 생일이 언제예요? 수요일이요. 그럼 오늘 사야 되겠네요. 가시죠. 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? 비싼 거 사도 돼요? 예. 대리님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때요? 선물하긴 크기가 좀 작은가요? 괜찮아요. 저것도 좀 주실래요? 여자들 보통 이거하고 이 냄새 좋아하거든요. 예. 이걸로 할까요? 네. 포장할 때 카드 한 장 써놓는 거 잊지 마세요. 예. 얼마죠? 시간만 좀 넉넉하면 의미 있는 선물 하면 좋은데. 어떤 선물이요? 비디오 촬영하는 거예요. 몰래카메라. 순간순간 재미있는 모습들 알게도 찍고 모르게도 찍어가지고 잘 편집해서 주면 얼마나 추억되고 좋아요. 또 오빠가 시간 들여서 정성껏 만들어준 거니까 더 감동하죠. 그러게요. 지금부터라도 찍어뒀다가 그럼 시집갈 때 주세요.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일 거예요. 아유, 어쩜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오늘부터 당장 찍어야지. 그렇다고 동생 방에 비디오 카메라 설치하지 말고요. 그럼요. 아직 백화점까지 가서 선물도 골라주시고 맛있는 밥 사드려야 되는데.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요? 난 밥값은 안 아까워요. 우리 엄마 저 없으면 아무렇게나 적당히 해서 드세요. 네.